배고파서 그냥은 못 가겠다. 씨발. 휴게소인데. 이거 뭐야? 김이 존나 있네. 김이 이렇게 길어. 국밥 좀 먹고 가야겠다. 아. 와, 존나 힘들었다. 아, 청주 갔다가 대전 갔다가 난리도 아니었다. 오, 어때가 씨. 와, 사람 진짜 존나 많이 왔다. 아, 술 좀 먹고 자고 갈까 했는데. 내일 또 백앤포 써야 돼, 이태원에서. 성공이 쉽지가 않다. 아저씨, 주상권 가리기. 아, 뒤집었다. 청주 거기 너무 더웠어. 어우, 사람 꽉 차가지고 에어컨이 두 개밖에 없대. 만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와, 그래서 나 사람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네. 청주 처음 가봤는데. 와, 아, 여자들 엉덩이 겁나 만져. 미친. 아, 정말. 와, 왜 이렇게 만지나 몰라, 여자들. 여자들이 더 해. 빨리 먹고 가야지. 김이 이렇게 되는 것도 처음 봤네. 식질 않냐 이거. 식질 않아? 뭐 다른 것도 메뉴들 많은데 지금 새벽 걔 같은 건 시간이 안 맞아 맨날. 씨. 이것도 안 맞고 얘는 1시 반 얘는 3시 반 지금 몇 시냐? 4시 됐나? 지금 새벽 4시야. 수많은 여성의
욕을 뿌리치고 왔다. 하, 성공한 남자를 쉽게 줄 수 없지. 아우 땀. 아 근데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조금만 먹고 가야겠다.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와 공연 두 탕 뛰고 서울에서 청주 찍고 대전 찍고 하, 운전해서 갈래니 쉬운 일이 아니다. 그래도 내가 돈 다 먹죠? 여자들 막 뽀뽀해가지고 립스틱 다 지워졌나? 먹으면 사겠다. 담배 하나 피우고 가자. 안녕하세요. 아, 세상 쉬운 게 없다. 이렇게 내가 전국을 누비며 행사를 다닐 줄 누가 알았겠니? 우리 디파니 고생이 많았어. 아, 뒤지겠네. 아침 해를 보며 퇴근한다. 여기 어디냐? 주감이네, 주감. 저기 보이냐? 안 보이겠네.
죽겠다 진짜. 뭐하냐 니들은. 아 당콘 씨발 이거 존나 후회되죠? 아 문신 왜 박았을까. 아니 지난번에 그 팬사인회 하고 느낀 게 있는데 아 막 애들 못 들어오고 그런 게 존나 마음이 쓰이더라고.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몇 명 오는지 표 프리오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맞춰서 다 올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해서 적자를 메운다 이 말이야. 그리고 실제로 티켓을 내가 만들었어. 티켓이 아니라 카드지. 스페셜하게 또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넘버링 될 수 있게 지금 주문해놨어. 중간 상인 극혐. 내가 직접 판다. 아 서울 언제 가냐 씨발. 오늘도 이제 서울 갔다가 일어나 소프 가야겠다. 가자.